자, 이렇게 물개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엉조림 완성입니다. 우엉! 우엉! 네, 이렇게 우엉 500g 준비했고요. 물을 일단 깨끗이 씻어주겠습니다. 우엉은 사실 손질되어 있는 거 다 썰어져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사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우엉을 이걸 사가지고 손질을 좀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닦아내고 칼 등으로 이렇게 살짝 긁어주시면 돼요. 손질이 대충 끝났으면 이걸 썰어줄게요. 먹기 좋은 크기로. 사실 이 우엉 터는 게 되게 일이거든요, 이게.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트에서 이제 우엉이 있어서 이걸 샀는데 다음에는 저도 그 썰려 있는 거 사야겠네요. 네.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두 번은 안 해 먹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꼭 썰려 있는 거 사세요. 네, 자, 우엉을 많이들 볶고 뭐 하시는데 이걸 볶지 않고 그냥 저는 바로 졸여 줄 거예요. 우엉 500g 기준에 물을 800ml 넣어주세요. 간장은 80ml. 10대 1 비율입니다. 이렇게 조림 같은 거 할 때는 물 10에 간장 1 비율로 하시면 돼요. 네, 그리고 이거 윤기를 더해줄 식용유 5큰술. 보통 식용유에다가 이제 저걸 볶으시는데, 우엉을 볶으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. 굳이 볶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, 이걸 이제 흑설탕 총 5스푼 들어가는데 먼저 4스푼만 넣어주세요. 한 스푼은 나중에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. 여기다가 아까 썰어두었던 우엉, 아, 뜯어봅니다. 우엉이 여기 잠겨 볼게요. 이제 이렇게 졸이시면 돼요. 한 20분 정도. 뭐 더 하실 게 없습니다. 자, 맛있게 잘 졸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졸아들었죠, 간장이. 이쯤 됐을 때요, 5스푼. 아까 얘기했던 흑설탕 한 스푼 남은 거, 그걸 맨 마지막에 지금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잘 졸여주세요. 여기 있는 국물이, 마지막 국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졸여주시면 됩니다. 거의 다 됐습니다. 이제 간단하죠? 그냥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. 자, 이제 다 거의 다 졸여졌죠? 그래서 이제 불을 끄시고 마지막으로 통깨 뿌려주시고, 아, 많이. 그래서 잘 섞어주시면 맛있는 우엉조림 완성입니다. 자, 이렇게 물개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엉조림 완성입니다. 우엉! 우엉! 완성된 우엉조림 어떻게 먹느냐? 흰쌀밥에 올려주세요. 이렇게 딱 털어놓고 그 우엉조림하고 나면 국물 살짝 있어요. 살짝만. 네. 보이시나요? 기가 막히죠, 색깔이. 진짜 맛있습니다. 장난 아니에요. 이거 지금 물개 갖다 주면 바로 먹겠어. 우엉! 우엉!